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이제 일곱째 나팔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그 총체적인 승리를 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4절에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예수님의 재림이면 굉장히 축복된 사건인데 왜 화가 이르는도다 했는데 해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했을까? 예. 안 믿는 자 편에서 봅니까? 지금 나팔 사건은 안 믿는 자 편에서 기록된 사건이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예, 진짜 화지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섯 나팔이 불 때까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기회가 없으니까 이들에게는 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도 나오지 않고 첫째 나팔부터 특별히 넷째 나팔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과 악한 거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입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프게도 하시고 또 죽음을 통해서 또 두려움을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으심을 주님께서는 다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 18절 끝에 보시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고 끝까지 사실은 기다리신 거죠. 기다리실 수 있는 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내가 고갈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반응이 고갈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그 마음이 완전히 돌처럼 쇠처럼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다른 뭐 경고의 나팔을 부신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들은 반응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예. 뭐 기계로 치면은 뭐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반응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들에게까지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정할 필요는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정의,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18절에 있는 대로 이제 17절에도 이제 찬양이죠. 24장로, 16절에 있는 24장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쪽에도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이방들이 분노하고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제 죽은 자를 이제 심판하십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을 이제 다 이제 심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제 이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앞에서 계속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나이까? 이건 개인적인 내 복수를 하나님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 이 땅에 공의를 실현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왜 그런 공의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지작거리든 우리는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이 나타나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맞서서 기도로 저항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게 해달라고. 공의가 사라지고 악이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 그곳을 향해서 기도해야 됨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 이 피를 신원해 주십시오. 표현은 그렇게 돼 있죠. 그 표현도 맞지만 더 깊고 더 넓게 우리가 보면, 왜냐면은 그것을 그냥 가만히 그걸 보는데도 우리의 감각이 무감각하고 그냥 마음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악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행해지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의가 마구 짓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도 임해야 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피를 보수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속에 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악이 행해지는 곳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저곳에도 십자가의 깃발이 꽂혀지고 하나님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저 악한 자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물리쳐달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됨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자들, 구속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악과 악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공의가 시행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서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